안녕하세요 여러분, 은설쌤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제가 어떤 영상을 가지고 왔냐면 패러프레이징 영상을 가지고 왔는데요. 일단 본격적으로 진도 나가기 전에 제가 강조해야 될게 있어요. 여러분, 패러프레이징 공부 왜 안 하시나요? 제가 제 학생들한테 물어봐도 패러프레이징 공부를 하는 학생이 거의 없어요, 여러분. 근데 패러프레이징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패러프레이징 그 단어 연결만 정말 빨리빨리 되면 파트 3, 4, 파트 7까지 커버 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패러프레이징이 지금 잘 안 되시는 분들은 파트 3, 4, 7 문제 푸는데 어려움을 갖고 계시는 건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공부하실 때 패러프레이징 공부 반드시 하셔야 되시고, 패러프레이징 공부는 뭘로 하면 되냐면 LC로 패러프레이징 공부를 해주시면 되는데요. LC 파트 3, 4 문제 푸시고 난 다음에 오답을 하실 때 이 단어가 어떻게 들렸는지 교재 밑에다가 적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 여러분, 제가 패러프레이징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부터 먼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71, 2, 3번 단어가 어떻게 바뀌는지 저랑 같이 찾아볼 건데요. 일단 A번에 raise란 친구 단어 한번 찾아보시고 money라는 친구 단어 한번 찾아볼게요. 들어봅시다. Welcome everyone to the Lawrence Public Library's annual event. With the funds we collect tonight. 자, money부터 먼저 들리네요. money 뭐라고 바뀌었죠? With the funds we collect tonight. 네, money라는 친구는 funds라는 지금 명사로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raise란 친구. With the funds we collect tonight. 우리가 모은 자금으로 라고 했으니까, 아, raise란 친구가 collect로 바뀔 수 있구나. 이렇게 단어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정리한 다음에 여러분들의 단어장에다가 옮겨 적고 암기를 해두시면 됩니다. 자, 밑에 있는 친구 똑같이 문제 풀어볼게요. 어떤 것이 게시가 되어져 있나? We have a lot of beautiful artwork to auction off this evening. We've put up posters around the hall. We've put up posters around the hall. 우리가 포스터 게시를 했는데요. 어떤 포스터냐면 We've put up posters around the hall listing the approximate value. Listing the approximate value. 자, 어떤 value예요? 추정된 estimated 이 친구 뭐라고 바뀌었죠? Listing the approximate value. Approximate. 이 친구 형용사로 대략적인이란 뜻이죠? 그래서 A번 골라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단어가 어떻게 들렸는지 다 찾아가지고 교재에다가 적어주시는 게 패러프레이징 공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패러프레이징 공부는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 파트 3, 4 패러프레이징 오답만 잘 하셔도 파트 7은 금방 느실 거예요. LC 단어랑 파트 7에서 바뀌는 단어랑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패러프레이징 공부는 LC 교재로 해보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저랑 이제 오늘 어떤 단어들이 패러프레이징이 되는지 빈출 패러프레이징 단어 정리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노트 준비하시고요. 제가 적은 단어들 여러분들 단어장에다가 옮겨 적고 암기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제가 공장 단어들 가지고 왔는데요. 대표적인 공장 단어 누구 있냐? 플랜트란 친구가 있죠. 아직까지 토익을 공부하는데 플랜트란 친구가 공장의 의미를 가진 단어라는 거 모르시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는 factory라는 단어가 있고요. 자, 요렇게 두 개만 알아두시면 안 되고, 자, 토익은 여러분 한 단어를 풀어서 쓰는 것도 좋아해요. 그래서 요 단어 manufacturing, 제조시설 facility, 이 친구도 공장이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production, 생산시설 있죠? 어떤 물건을 생산하는 시설 어디예요? 공장인 거죠. 아, 이런 친구들도 보기에 있을 수 있겠더라. 자, 그 다음에 공장 누구 있냐면 assembly line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assembly line 보자마자 여기는 어디인가 공장 바로 골라주실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요거 하나 더 추가할까요? conveyor belts. conveyor belt 언제 필요해요? 물건 조립할 때 필요하잖아요, 여러분. 이 친구도 어디 있냐? 공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 여기 있는 친구들 보고 여러분들은 바로 이제 머릿속에서 아, 공장이구나 라는 걸 떠올리실 수 있어야 빨리빨리 문제 풀고 넘어가실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두 번째 상사, 부장, 첫 번째 매니저 넣어주셔야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슈퍼바이저, 세 번째 헤드 of 뭐 personnel department, 인사부 부장이 되겠죠. 그 다음에 director,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있는 친구, superior이라는 단어입니다. superior이라는 친구가 형용사일 때는 우수한이라는 뜻이지만 명사로 상사라는 뜻이 있으니까 꼭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밑으로 넘어가서 우리 직원들 단어 보도록 할 건데요. 자, 이로 시작하는 employee라는 친구 있고요. 자, 그 다음에 worker이라는 단어가 있죠. 일하는 사람. 그래서 이 친구도 직원. 그 다음에 인력이라는 단어, 여러분, workforce라는 단어도 있습니다. 인력. 그 다음에 직원 representative. 이 친구도 직원이라는 뜻이고요. 자, 그 다음에 밑에 우리 subordinates. 이 친구는 부하 직원이란 뜻인데요. 이 친구도 단어 많이 등장하니까 꼭 알아두셔야 되고. 그 다음에 agents. 이 친구도 직원. 그 다음에 staff. 직원. 그 다음에 personnel. 이 친구도 직원입니다. 자, 마지막에 있는 이 personnel이란 이 단어는 직원이란 뜻도 있지만, 인사부라는 뜻도 있어서요. 인사부라는 의미로 쓰일 때는 어떤 단어로 paraphrasing이 가능하냐? 당연히 human resources. 줄여서 HR departments라는 요 단어로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는 거 같이 알아두고 가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4번. 물건, 아이템이란 친구. 그 다음에 products. 그 다음에 merchandise. 그 다음에 commodity. 자, 요 친구도 상품이란 뜻이고요. 그 다음에 inventory, 재고. 그래서 여기 있는 친구들 다 이제 물건 상품이란 뜻이라. 자, 저희 다음 거 넘어가서요. 자, 5번에 시연하다, 보여주다, show라는 친구랑 demonstrate. 요렇게 두 개는 완전 짝꿍이에요. 물론 뭐 demonstrate 말고 demonstration이라는 표현이 나와도 상관없습니다. give a demonstration. 이 친구도 시연하다란 뜻입니다. 항상 여러분, 쇼가 들리면 보기에 demonstrate나 give a demonstration이라는 요 단어가 있는지 꼭 찾아보세요. 이렇게만 바뀔 겁니다. 그 다음에 6번에 둘러보다, show, 사람, around, 장소. 항상 여러분, 이제 들릴 때는 show around가 들릴 거고요. 보기에 tour가 있을 거니까 이 친구도 완전 짝꿍. 절대 깨지지 않습니다. show around 듣자마자 보기에는 투어 딱 골라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공짜 토익이 좋아하죠. free. 그 다음에 complimentary. 그 다음에 at no cost 또는 at no charge. 비용 없이. 이 친구도 무료로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giveaway. 이 친구도 여러분, 무료로 나눠주다라는 뜻이라서 얼마든지 free나 complimentary라는 단어로 paraphrasing이 가능한 단어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수행하다. 첫 번째 conduct 적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employment. 이 친구도 시행하다, 수행하다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carry out. 이 친구도 수행하다. 그 다음에 undergo. 이 친구들이 겪다라는 뜻이잖아요. 뭐 예를 들면 undergo an inspection, 점검을 수행하다, 이쪽으로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9번에 야유회, 회사 사람들, 동료들끼리 모여가지고 팀빌딩 액티비티 하고, 뭐 회사 직원들끼리 소풍 가는 거 있죠? 그래서 피크닉이란 단어, 그 다음에 아우팅이란 요 단어, 그 다음에 retreat라는 요 단어, 야유회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회사 기업의라는 의미를 가진 corporates. 자, 이 친구는 형용사이고요. corporation, 이 친구가 명사로 기업이란 뜻이고요. 그 다음에 company라는 단어로 paraphrasing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business라는 단어로도 얼마든지 paraphrasing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establishment. 이 친구 설립이란 뜻이 있는데요. 기관이나 회사라는 뜻이 있으니까 같이 알고 가시고. 자, 그 다음에 장소, location 적어야죠. 항상 이제 venue라는 단어로 바뀌고 또는 site라는 단어로 바뀔 수도 있다. 자, 확인하다, see, confirm 적어야죠. 그 다음에 verify. 두개 완전 짝꿍입니다. 파트 7에서도 얼마나 많이 바뀌는데요. 그 다음에 ensure. 그 다음에 make sure 확실히 하다. 그 다음에 check. 여기 있는 단어들은 뒤에 목적어 자리에 대절 많이 붙이는 대표적인 동사들 중에 5개입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13번 전단지 유인물 안내 책자. 요 친구들도 단어 진짜 많이 바뀌죠. handout, 유인물. 그 다음에 flyer, 전단지. 그 다음에 brochure, 안내 책자. leaflets, 전단지. 그 다음에 booklets, 이 친구도 안내 책자. 그 다음에 pamphlets. 그 다음에 조금 풀어서 쓰면 여러분 promotional material, 홍보용 자료. 이 친구가 뭐예요? 결국은 전단지, 안내 책자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 친구 그냥 document라는 단어로도 paraphrasing이 가능합니다. brochure 듣고 document 골라주실 수 있어야 되고, 또는 뭐 material, 그냥 material이라고 써도 상관없습니다. 자료. 자, 그 다음에 계약서, contract 단어만 떠올리시면 안 되고요. agreement란 요 단어, 동의, 합의 말고 계약서라는 뜻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광고의, 홍보의, commercial. 그 다음에 promotional. 그 다음에 advertising. 또는 뭐 품사 조금 바꿔서 advertisement. 요 단어로도 얼마든지 paraphrasing이 가능하고요. 그럼 사실 여기 앞에 있는 commercial은 명사로 이제 광고라는 뜻이고요. 이 친구 형용사일 땐 무슨 뜻이냐면 상업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commercial area, 상업지구 이렇게 쓸 수 있고요. 이 친구 상업의라고 쓸 때는 commercial이란 요 단어가 business라는 단어로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 자, 밑에 작성하다 fill out 또는 fill in 또는 complete. 자, 완수하다, 완료하다 말고 어떤 서류를 작성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보를 제공하다, provide information. 아마 보기에는 여러분 이 친구가 많이 있을 겁니다. 들릴 때 또는 뭐 지문에는 fill out the form이라고 했을 거지만, 보기에 정보를 제공을 해달라고 요청을 받는다, 이런 친구가 마지막에 있는 친구가 아마 거의 보기에 있을 거니까 아, 이 친구 작성하다란 뜻이구나 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17번 저희 들르다 세트들 반드시 알아두셔야죠. drop by, come by, stop by, 그 다음에 visit, 방문하다, 그 다음에 go to, 이 친구도 어떤 장소에 가다, 들르다란 뜻이죠. 자, 그 다음에 report to 한번 적어보시고요. 여긴 report to란 친구는 누구한테 보고하다는 뜻도 되지만 어떤 장소로 출두하다라는 뜻으로도 쓰여서 go to랑 똑같은 뜻이라는 거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proceed to, 어디 어디로 향하다, 이 친구도 go to로 얼마든지 paraphrasing 가능하다는 거. 자, 그 다음에 밑에 이제 고장나다, malfunction. 그 다음에 breakdown, 고장나는 거. 그 다음에 out of order, 고장나다. 그 다음에 not working. 그 다음에 not functioning, 기능하지 않는다. 물론 여기 앞에 이제 뭐 비동사 있긴 있어야 됩니다. It's not working, it's not functioning 이렇게 써야 되고, 아, 이런 친구들 고장나다란 뜻이구나. 자, 그 밑에 예약 볼 건데요. arrangement란 친구가 여러분 조정, 배열, 예약이란 뜻이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reservation, 그 다음에 booking, 이렇게 세 가지로 paraphrasing이 가능하더라. 자, 그 다음에 의견이나 피드백, feedback 적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opinion, 그 다음에 input, 의견이란 뜻이죠. 그 다음에 suggestion, 그 다음에 idea, 그 다음에 comments. 요거 S 말고 T로 바꿀게요. T로. 너의 생각이라고 할 때 이 친구도 의견이나 피드백이란 뜻이 있고요. 그 다음에 advice, 이런 친구들 다 호환시켜서 paraphrasing 가능하더라. 자, 그 다음에 21번 보시면 평가, assessment. 이 친구도 완전 짝꿍이죠, 여러분. 누구랑 짝꿍이냐? evaluation, 완전 두 개 짝꿍. 자, 그 다음에 소포 세 가지, package, 그 다음에 parcel, 그 다음에 shipments. 이 친구 배송 말고 배송품이란 뜻도 있습니다. 그럴 때 소포로 쓰일 수 있다는 거. 자, 평면도 레이아웃이죠. 자, 레이아웃 항상 이제 floor plan,
배치도 요 친구로 paraphrasing. 자, 그 다음에 계산대, cashier, 뭐 area, counter로 paraphrasing. 자, 그 다음에 checkout area, 요 친구로도 paraphrasing이 가능하다는 거. 자, 그 다음에 25번 볼 건데요. 나눠주다도 정말 많이 나오죠. distribute, 이 친구 유통하다 말고 정말 그냥 어떤 서류를 나눠주다라고 쓸 때도 쓸 수 있는 단어입니다. 자, hand out, pass out. 여기 out 자리에 pass around 써도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에 send out, 나눠주다. 자, 상기시키다, remind, 떠올리실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bring up, 이 친구도 언급하다, 상기시키다 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mention, 언급하다, 요렇게 paraphrasing 가능하다는 거. 그래서 여기 중간에 있는 bring up이란 친구는 뒤에 어떤 목적어랑 잘 어울리냐면 bring up a topic 또는 bring up the subject, 주제를 언급하다, 요렇게 많이 씁니다. 자, 그 다음에 검토하다 류도 진짜 진짜 많이 나옵니다. review, go through 또는 go over, 그 다음에 read over, 그 다음에 scrutinize, 이 친구 찬찬히 살펴보다, 그 다음에 examine, 여기 중요한 거 안 넣었네요. look over 또는 뭐 look through, 이런 친구들 다 검토하다란 뜻이더라. 서류를 검토해주세요 라고 할 때 쓸 수 있는 표현이고요. 자, 생각해내다, brainstorm. 그 다음에 come up with. 그 다음에 device. 뒤에 이런 거 많이 들어가죠? 아이디어를 생각해내다. 이럴 때 많이 쓸 수 있는 표현입니다. 자, 그 다음에 29번 개조. improvement. 개선, 향상이란 뜻인데요. 이 친구 개조라는 의미로 정말 많이 씁니다. 같은 의미로 renovation, 같은 의미로 remodeling, 그 다음에 새 단장이라고 쓸 때 refurbishment, 이 친구도 개조라는 뜻이다. 자, 출시하다 적어야죠. release 떠올리셔야 되고, launch 떠올리셔야 되고, introduce 제품을 소개하고 출시하다, introduce. 자, 그 다음에 debut, 이 친구도 데뷔시키다 라는 뜻으로 제품 출시하다 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unveil, 베일을 벗기다, 제품을 출시하다. 그 다음에 hit the market 또는 hit the store, hit the shelf, 이 친구들 어떤 제품이 hit the market, 출시가 됐다 라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 제출하다, 여러분 turn in, 그 다음에 hand in 떠올리셔야죠. submit, 제출하다. 자, 그 다음에 연회, banquet. 항상 이제 이벤트, 행사로 paraphrasing. 자, function, 별표. 이 친구 기능하다, 기능이란 뜻이 있지만 명사로 연회라는 뜻이 있고요. 그 옆에 reception, 별표. 자, 이 친구 접수처, 접수대라는 뜻도 있지만 연회라는 뜻이 있다. 반드시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33번에 바꾸다, modify, 수정하다. 그 다음에 alter, 바꾸다. 그 다음에 revise, 수정하다. 자, 그 다음에 update, 업데이트하다, 바꾸다. 그 다음에 adjust, 조정하다. 그 다음에 change, 이 친구들도 많이 등장하죠,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식당, 여러분, restaurant 하나 채워주시고, 그 다음에 bistro, 이 친구도 식당이란 뜻이고요. 그 다음에 diner, 이 친구도 식사하는 사람 말고 식당이란 뜻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cafeteria, 주로 아마 구내식당일 건데요. 이 친구도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eatery, 이 친구도 식당이란 뜻이고, 조금 풀어서 쓰면은 dining, 식사하는 establishment, 회사, 기관, 그래서 dining establishment, 식당이란 뜻입니다. 자, 밑에 참석하다, attend, 그 다음에 participate in, 전치사까지 외워두시고, 그 다음에 join, 합류하다, 참석하다, join the meeting, 그 다음에 make it, 요 친구도 참석하다라는 뜻이 있고요. 그 다음에 sit in, 요 친구도 앉다 아니고 참석하다라는 뜻입니다. 자, 위원회, 우리 committee, 그 다음에 council, 그 다음에 commission,
여기는 커미션은 위원회 말고 이제 명사로 수수료라는 뜻도 있고요. 동사로 일을 의뢰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단어 알아두셔야 되고 그 다음에 넘어가서요. 37번 회의 세 가지 있죠. 첫 번째 conference, 두 번째 convention, 그 다음에 meeting. 이렇게 세 가지 회의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우회로 detour, 그 다음에 bypass, 자 그 다음에 alternative, 대안, 도로, routes라고 쓰거나 그 다음에 뭐 alternates, routes라고 써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우회로라고 쓸 때 detour, bypass 둘 다 알아두셔야 되고, 자 그 다음에 구매 여러분, purchase라는 이 단어만 알아두시면 안 되고요. transaction이란 친구가 원래 이제 거래라는 뜻인데요. 이 친구가 이제 금전적인 이동이 있는 거래를 주로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내가 어떤 물건을 구매를 했는데 내 통장에 있는 돈이 상대방 통장으로 굴러가는 그런 금전적인 이동이 있는 거래 있죠? 그때 이제 transaction이라는 친구를 많이 써서 이 친구 구매라는 뜻의 purchase라는 이 단어랑 진짜 많이 바뀝니다. 자, 그 다음에 견적서 내지는 견적을 내다, estimate. 그 다음에 quote. 자, 넘어가서 찾다 여러분, look for. 그 다음에 find. 자, 옆에 단어 별표 locate란 친구 locate on item이라고 했었을 때 아이템을 위치시키다 라는 뜻이 아니고요. locate란 친구가 이렇게 능동태로 쓸 때는 찾다라는 의미로 반드시 해석해 주실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그러면 이 친구 위치가 되어 있다, 위치시키다 라고 쓸 때는 어떻게 써야 되나요? 이 친구 수동태로 쓸 때 위치가 되다 라고 해석이 되는 거지 능동태로 쓸 때는 반드시 뭐뭐을 찾다 라고 해석해 주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밑에 최신식의 최첨단의 state of the art. 이 친구 항상 이제 cutting edge로 단어가 바뀌죠. 최첨단의 최신식의, 그 다음에 휴가 vacation, 방학 아닙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leave 휴가, 그 다음에 time off 휴가, holiday 휴가. 자, 연락하다 call, 그 다음에 reach, 이 친구 도달하다 말고 누구누구에게 연락하다, I couldn't reach you, 너한테 연락이 안 됐어, 이럴 때 쓸 수 있죠. 그 다음에 get in touch with, 그 다음에 contact. 자, 저희 다음 거 넘어가서요. 재고가 없는 이라고 쓸 때 out of stock. 항상 누구로 바뀝니까? This item is unavailable. 이용 가능하지 않다. 이 친구로 많이 쓰죠. 그 다음에 sold out, 매진이 된. 이 친구로도 얼마든지 paraphrasing. 그 다음에 입금하다 여러분, deposit. 그 다음에 credits. 자, credit이란 요 친구 신용이란 뜻도 있지만 동사로 입금하다란 뜻이 있더라. deposit, 이 친구 명사로 예치금, 예약금이란 뜻이 있지만 동사로 입금하다란 뜻이 있더라. 반대말, 인출하다, withdraw. 그 다음에 debit, 인출하다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네 가지 구분하셔가지고 외워두시면 되겠고요. 자, 근데 거절하다 우리 refuse 하나 적어보시고, 그 다음에 turn down the offer, 그 제안을 거절하다 이렇게 많이 쓰죠. 그 다음에 decline on invitation, 초대를 거절하다. 그 다음에 reject까지 외워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신속히 처리하다, expedite. 야, 내가 굉장히 바쁘니까 내가 요청한 그 서비스 신속하게 좀 처리해줘, expedite the service 이렇게 쓸 수 있고요. 이 친구는 항상 이제 rush라는 요 단어로 바뀔 겁니다. 자, 고객 세 가지 적어봐야죠. customer, 그 다음에 도서관 고객 patron이라고 쓰죠. 그 다음에 clients, 우리 회사의 고객 client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전시회 exhibit이라고 쓰거나 gallery라는 친구도 예술 작품을 전시하는 전시회라고 쓸 수 있고요. 작품을 전시하는 곳 museum이라고도 paraphrasing이 가능하다. 자, 감독하다, 추적하다, track라는 친구, 그 다음에 monitor, 그 다음에 supervise, 단어 바뀔 수 있습니다. 자, 넘어가서 우리 바꾸다, 여기 있는 바꾸다는 그 교환하다의 뜻이에요. 내 근무랑 너 근무를 교환해서 바꾸다.
그래서 trade란 친구, 그 다음에 switch라는 친구, swap, 바꾸다, 그 다음에 exchange, 교환하다. 자, 그 밑에 작성하다 여러분, draft란 친구, 명사로 이제 원고나 초안이란 뜻이 있습니다. 원고, 초안. 네, 이 친구 동사로 쓸 때 뒤에 뭐 이런 거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Draft the contract, 계약서를 작성하다. 자, 이 친구 draw up 이란 단어로 paraphrasing 가능하고요. 자, 요리의라고 쓸 때 culinary 단어 알아두셔야죠. 또는 뭐 cooking, 또는 뭐 food 이런 단어로 바뀔 수 있겠더라. 자, 그 밑에 전자제품 가게 device store, 그 다음에 electronics store만 알아두시면 안 되고요. gadget, 이 친구도 전자제품이란 뜻이니까 gadget store이라고도 쓸 수 있다는 거 꼭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저희 마지막입니다. 자, 등록하다 register, for 전치사 외워두시고, enroll, in 전치사 외워두시고, sign up, for 전치사 외워두시고, 자, 조경 landscaping, 항상 이제 이 친구 gardening으로 단어 바뀌죠. 자, 그 다음에 보내다, send라는 요 동사, 그 다음에 forward라는 동사. 자, forward, 부사일 때 앞으로 라는 뜻이고요. 동사일 때 보내다 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메일을 보내다, email이란 친구로도 얼마든지, 또는 뭐 우편으로 보내다, mail이라는 요 동사로도 paraphrasing 가능하겠다. 자, 그 다음에 결점, fault라는 요 단어, defect라는 요 단어, glitch, 요 친구도 결함, 결점이란 뜻이니까 단어 꼭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요렇게 여러분 대표적인 빈출 패러프레이징 단어 정리해봤습니다. 요거 여러분 따로 여러분 노트에다가 정리하시고 난 다음에 애시 오답 하실 때마다 나오는 패러프레이징 단어 옆에다가 추가하셔가지고 적어두시고 반복해서 봄으로써 암기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여러분 너무 수고하셨어요. 안녕.